아프리카 TV BJ이자 유튜버 김이부가 팬에게 도박에 사용할 자금을 빌린 것으로 추정되는 녹취록이 공개되자 활동 중단 선언을 했다. 지난 10일 김이부는 자신의 아프리카 TV 게시판에 안녕. 우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선물만 가능하다며 해당 개인 머니는 다른 BJ로부터 선물 받은 것이라 주장했다. 이에 유튜버 구지혁은 지인에게 아무 대가 없이 7,500만 원 선물할 수 있는 건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고 이건 선물이 아니라 증여라며 이와 별개로 김이부가 또 다른 BJ들에게 돈을 빌리고 갚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은 시청자들도 안다라고 말했다. 이어 구재혁은 제보받은 인스타그램 DM, 다이렉트 메시지과 전화 녹취록을 공개하며 김이부가 사용한 개인 머니가 김이부의 지인이 아닌 팬에게 받은 것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영상에서 함께 공개한 녹취록에서 김이부로 추정되는 여성이 남성에게 카드론이 나오냐, 차 대출이 안 되냐 등 돈을 대출받아 빌려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남성이 결론은 도박이라고 답했고 여성은 지금 돈 생길 곳이 없으니까 그걸로 한번 따보려 한다고 말했다. 유튜버 구재혁은 이와 관련 김이부 씨 도대체 진실이 뭔가? 당신이 한 건 도박인가? 도박이 아닌가라며 누군지도 모르는 생명고지 BJ에게 7,500만 원 후원한 이유는 무언가? 본인 팬들에게 명확한 해명해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